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니스칸넨과 던리비를 공부할 건데요. 먼저 판서를 통해서 큰 틀을 잡고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판서한 거 보시면 자, 1번에 니스칸넨이 있고요. 2번에 던리비가 있습니다. 항상 순서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니스칸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던리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뒀죠. 니스칸넨 할 때 니은, 던리비 할 때 디귿.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니스칸넨 다음에 던리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니스칸넨과 던리비의 먼저 공통점을 볼게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은요, 관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관료를 뭐라고 봤냐면 바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바로 우리 공익이라는 게 있고 반대로 사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니스칸넨과 던리비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익을 추구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존재죠. 왜? 공무원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니스칸넨과 던리비의 공통점은 공무원, 관료를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본다. 그래서 니스칸넨과 던리비의 결론은 뭐다? 둘 다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아, 왜? 공무원이 정부니까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하면 안 되고 정부 실패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니스칸넨과 던리비가 공무원은 다 사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익은 뭐니?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던리비가 말하는 사익은 바로 예산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우리 부서에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니스칸넨이 말하는 것은 예산이고요. 던리비가 말하는 것은 예산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니스칸넨 하면 예산, 던리비 하면 예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이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니스칸넨이 먼저고 그 다음이 던리비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게 바로 여기 있는 던리비는 바로 앞에 있었던 니스칸넨을 디스했다라는 거죠. 우리 디스했다라는 게 바로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던리비가 니스칸넨을 비판한 거지 니스칸넨이 던리비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 순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니스칸넨과 던리비의 공통점은 공무원을 사익 추구자로 봤다. 그래서 정부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익은 니스칸넨은 예산을 말하는 거고 던리비는 예산 플러스 알파를 말한다. 그리고 던리비가 니스칸넨을 비판한 것이다. 자, 정리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서 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번 보니까 자, 니스칸넨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이론이다. 우리 아까 니스칸넨은 우리 사익을 예산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우리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가정을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점부터 보시면 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다. 우리 니스칸넨이 말하는 기본 가정에서 인간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인 공무원, 바로 관료, 우리 공무원이죠. 공무원도 당연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효용이라는 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하면? 아,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사익이 되는 거죠.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관료와 관료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면 공무원과 반대되는 누가 있다? 바로 정치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치인은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라는 말은 정치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한다? 그렇죠.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과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인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게 정치인이니까 그냥 정치인 하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1번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보면 관료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라는 거죠. 우리 정부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 공무원이 생산자다. 반면에 정치인은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만들고 정치인은 소비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치인의 동의어가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국민이 소비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만드는 놈도 하나, 쓰는 놈도 하나.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이 독점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독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 파는 놈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보의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항상 파는 사람이 정보의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스칸넨은 공무원을 진짜 나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은 천사로 봤다. 그럼 관료, 공무원은 어떻게 봤겠어요? 당연히 사익을 추구하는 좀 안 좋게 봤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정치인부터 보면 정치인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정치인은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치인은 사익이 아니라 사회후생, 우리 사회후생이란 말이 좀 어렵다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사회후생, 국민 전체의 이익을 두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공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총편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얻는 편익, 우리 이익이라고 하죠. 총편익에서 전체적으로 쓴 총비용을 빼면 내가 1,000원이 있는데 내가 500원을 썼어요. 그럼 500원이 남았겠죠. 그 바로 순편익, 바로 이런 순수한 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이게 바로 정치인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치인들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편익에서 전체 비용을 뺀 순수한 편익이 최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말이 어려운데,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우리가 안 외워도 되는 거,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최대가 된다. 이건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하나만 외우자고요.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지점.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뭐 이걸 이해하셔도 되는데 저라면 이해 안 하고 그냥 우리 정치인들, 우리 TV에 나오는 맨날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한계가 많다. 정치인들은 한계가 많다. 뭐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똑같이 일치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한계, 정치인의 한계 다 일치한다. 이렇게 하나 외우고 땡 쳐버리세요 그냥.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정치인과 관료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정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정확하게 맞고. 자, 니스칸넨에 따르면 최적의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그렇죠.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공익이 활발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스칸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두 가지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관료라고 했습니다. 관료니까 한계, 한계 이런 말이 나왔고, 교차하는 지점, 교차한다라는 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공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계, 한계는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했죠. 정치인의 한계, 정치인의 한계.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있는 지문은요, 저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어? 관료가 나왔네? 한계, 한계? 교차? 바로 X. 왜? 정치인의 한계.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훨씬 빨리 풀 수 있죠, 이러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자, 정치가라고 했습니다.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서비스 공급하려고 한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이제 관료로 가면, 자, 아까 봤듯이 똑같습니다. 관료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자, 공급자다. 그리고 자기 이익, 바로 사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치인과 다르게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정치인은 총편익 빼기 총비용, 바로 순편익이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여기서 서비스를 만드니까 너무나 과잉 생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 되니까 당연히 정부, 아이고, 이렇게 과잉 생산 되니까 정부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관료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자신의 효용이라는 게 바로 사익이죠.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그럼 이 니스칸넨의 이론의 의미가 뭐냐? 왜 공부하는데? 아, 그거 뭐냐면 관료,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 관료,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생산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야, 니스칸넨 이론의 그 포인트가 뭐야? 정부 실패.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덜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입니다. 자, 항상 니스칸넨이 나오고 덜리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먼저 의의를 보시면, 자, 니스칸넨의, 앞에 나왔던 니스칸넨의 예상 극대화 이론을 비판했다.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그림으로 디스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디스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디스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 자, 똑똑한 개인의 이기적인 이런 고위 관료들은요, 금전적인 편익, 바로 이게 돈, 다른 말로 하면 예산이죠. 좀 예쁘게 쓸게요. 돈, 예산, 이런 거보다는 자기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성격,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성격, 맨날 민원만 보는지,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지, 이런 업무의 성격, 또 내가 근무하는 업무 환경에서 오는 만족감, 효용,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고용관료가 무조건 돈만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산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업무의 성격, 업무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이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니스칸네는 그걸 설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위에 바로 위에서 나눈 것처럼 부서 간의 차이점, 또 업무의 편의성, 이 편의성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좋은 업무냐 나쁜 업무냐 이런 거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스칸네를 깐 겁니다. 니스칸네는 너는 너무 조금밖에 못 봤어. 공무원들이 예산만 극대화하면 좋아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기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스칸네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것이다. 정확하게 맞고요. 자,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 자, 보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좋아해요. 아니면 예산보다도 자기가 하는 업무의 성격, 또 업무에서 오는 효용, 이걸 좋아해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기출은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고위 관료라고 했는데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번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이 지문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 지문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항상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니스칸넨이라고 했어요. 니스칸넨에 따르면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한 게 뭐냐면 예산의 유형, 직위의 관계, 기간의 유형, 시대적인 상황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한 글자로 바꾸면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맨 앞에 필기해줄 때 그랬죠. 니스칸네는 예산, 덜리빌은 예산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니스칸네이 아니라 이거는 덜리비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 겁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자, 니스칸네과의 공통점 안 봐도 알고 있죠. 공무원은 나쁜 놈이다. 자, 관료,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두 글자로 바꾸면 사익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바로 틀렸죠. 니스칸넨과 덜리비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 그게 바로 사익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시험에서 덜리비 나왔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못한 사람의 당락이 나눠지는 곳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틀 잡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일단 두 문자부터 하나 외웁니다. 자, 예산의 유형인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핵, 관, 사, 초. 핵관사초, 핵관사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뭐 TV에서 윤핵관, 윤핵관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핵관, 핵관사초. 핵관이 사초를 봤나 보지 뭐. 우리 조선시대 사초를 열어봤나 봐요. 그래서 핵관사초, 핵관사초 이걸 먼저 외우시고요. 우린 지금 틀을 외우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핵관사초, 핵관사초 해서 번호를 매기세요. 1, 2, 3, 4. 그래놓고 가운데서 이렇게 자르세요. 가운데서 자르고 1번과 2번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1번, 2번은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좋다,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증액하려고 한다, 한다. 어렵지 않죠? 반면에 3번과 4번, 이 예산은요. 많아봤자 안 좋대요. 그래서 증액 안 해, 증액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덜리비가 나오면 핵관사초, 핵관사초 이걸 먼저 외우고 가운데 딱 자른 다음에 1번과 2번은 많으면 좋아요, 증액합니다. 3번과 4번은 안 좋아요, 증액 안 합니다.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이거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세부적인 것부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예산이 뭐냐면 바로 기관에서 쓰는 운영비예요. 우리 부서에서 쓰는 운영비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핵심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증액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관청 예산. 관청 예산은 기관이 민간에게다가 지출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지출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돈 펑펑 쓰면 좀 뭔가 잘난 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으면 좋기 때문에 증액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과 관청, 핵관, 핵관, 핵심과 관청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사초 있죠, 사초. 사초는 그냥 증액 안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관이 중요한 거고 사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럼 관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당연히 핵관을 좋아하겠죠. 근데
핵 관도 공무원의 이 위치에 따라 다르대요. 자,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나눴을 때 위에 있는 분들은 핵관 중에서 관을 좋아하고요. 밑에 있는 분들은 핵관 중에서 핵을 좋아해요. 바로 밑에 있는 하위직들은 핵심 예산, 바로 수당 받을 수 있는 핵심 예산을 좋아하고 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관청 예산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땅바닥에 핵이 빵 떨어졌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땅바닥에 핵이 꽝 떨어졌다. 그래서 하위직들한테 핵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자 핵심 예산은 누가 좋아한다? 중하위직. 관청 예산은 누가 좋아한다? 고위직. 이거 시험에서 맨날 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하위층들이 핵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업 예산 핵관 사출할 때 사업 예산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떤 관료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증액하려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모든 종류의 예산을 다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산은 4개 있습니다. 핵관, 사초. 이 중에서 극대화하려는 건 핵관이고 사초는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하위직들 핵 맞았다고 그랬죠. 근데 관청 예산이 아니지. 핵심 예산이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 핵관 사초 중에서 일부와만 관련된다. 그렇죠? 핵관과 관련되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와만 관련된다. 정확하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관별 극대화 전략 또 하나 더 암기합니다. 자, 우리 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핵관.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외웠죠. 핵관 사초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핵관 사초 중에서 핵심 예산이 중심이 되는 부처가 있고 사업 예산이 중심이 되는 부처가 있는데요. 이걸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전통 이렇게 전통. 그래서 핵심 예산이 중심이 되는 게 전달기관, 사업 예산이 중심이 되는 게 통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전통, 전통 이렇게 외우시고요. 당연히 전달기관은 핵심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통제 예산은 사업 예산과 관련되니까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핵관, 사초 그리고 1번과 3번을 외울 때는 전통, 전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통제기관이에요. 우리 전통이라고 그랬죠. 전통. 그럼 얘가 전이 1번이고 통이 3번이잖아요. 그럼 통제기관은 사업예산과 관련되니까 증액한다 안 한다? 그렇죠. 증액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 끝에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바로 틀렸죠.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 머리를 써야 될 게 아니라 틀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위 관료들의 이기적인 행태. 자 뭐가 있느냐? 자 금전적인 편익. 자 금전적인 편익보다는 비금전적인 효용을 중시한다. 고위층들은 자 여기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산보다도 비금전적인 효용. 그게 뭐냐? 자기의 지위, 위신, 또 자기 후원자로서의 풍모, 영향력 등등등 이런 걸 또 추구한다라는 거고요. 개선의 업무보다는 참모의 업무를 선호한다. 그렇죠? 잠깐 지워볼게요. 자 우리 개선과 망료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개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반복적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자율성이 낮고. 자율성이 낮고 시민들 눈에 잘 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는 사람을 개선이라고 하고요. 이런 옆에서 비서, 보좌해주는 사람을 참모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비서와 여기 밑에 있는 9급, 7급, 8급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비서가 더 좋죠. 그래서 참모를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참모, 참모는 뭐냐? 창의성이 필요하고 자율성이 높고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왜? 민원 업무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나 최고관리층, 구청장님 이런 사람들과 직접 접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모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은 개선 업무 안 하고 참모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픈 업무, 단순 업무,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민영화, 민간이탁 등을 통해서 다 넘겨버린다. 누구한테? 뭐 기업, 지방정부,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다 떠넘긴다라는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분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부조직이 있을 때 필요없는 부분을 띄어낸다. 이게 분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볼게요. 자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다 넘겨버린다고 그랬죠. 분봉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민영화, 위탁계약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맞고요. 합리적인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적이어서 정치 권력, 권력자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또 업무 환경에서 오는 효용 등을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정확하고요. 자, 덜리비에 따르면 관청을 형성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관청 형성이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이런 데서 다 떠넘긴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관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을 형성한다라는 건 이렇게 떠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덜리비에 따르면 관청을 형성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의 조직을 개편해서 결정 기능과 수준은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한다. 이게 분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정하는 거는 중요한 업무니까 안 넘기고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건 안 중요하니까 다 이전해버린다. 바로 분봉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덜리비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공무원도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떠넘겨버린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떠넘기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로 정부 조직이 팽창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니스칸넨과 덜리비는 전부 다 정부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